Times. 네, 이번엔 알바니즈입니다. 네, 알바니즈. 싱글 싱글 싱글. 여러분, 벚꽃이 펴도 여러분들은 다 싱글일 겁니다. 왜 말 맞지? 이건 뭐야? 머지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겨타임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벚꽃 엔딩이야? 진짜 벚꽃 엔딩이네. 아니 왜 이렇게 강력한 이 뭐라 그래? 스플래시 데미지를 이렇게 거의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예. 여러분들은 싱글일 겁니다. 그렇죠? 뭐 그런 노래도 있죠. 그렇게 봄이 좋냐 이 멍청이들아 이런 노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기타를 틀만 아는 되게 유명한 짤 있잖아요. 싱글이신가요? 아니요 험버커인데요. 네. 뭐 이런 것도 그것도 뭐? 있죠. 그 학생 적응가 아니요 저 테란인데요. 급식 아줌마 학생 적응가. 네. 여러 가지 그런 짤들이 있죠. 네. 네. 싱글인가요? 아니요 험버커입니다. 네. 오늘 뭐 하세요? 아 오늘은 다리 하체하는 네, 하체 날입니다. 지금 은총이만 험버커잖아요. 그죠. 저만 험버커네요. 네, 진짜 벚꽃이 떨어져도 싱글이군요. 아 그러네. 은총이만 험버커네. 좋겠다. 최피디도 험버커고. 여기 험버커가 많네. 그래서 제가 깁슨을 좋아하죠. 아 그러네. 오늘 이렇게 싱싱험이네. 범용이네. 셋이 네. 같이 있으면. 아 그래서 우리 셋이 리뷰라는 셋이 같이 리뷰하면 범용이야. 나중에 이제 인우 형이나 뭐 인우 형 만약에 장가 간다면 험싱험이고 만약에 선생님까지 또 이제 이제 새로 이제 또 애인 생 험험 쓰리 험은 좀 이상하잖아 기타가. 근데 깁슨 커스텀에 있잖아. 있잖아.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 쓰리 예. 험은 너무 특이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험싱험이나 싱싱험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세 개를 섞어서 하자라 그래. 아 기가 막히다. 그렇게 아재 시리즈가 탄생한 그러네요. 네 오늘은 최초로 저희가 네. 싱싱싱을 리뷰를 해보는데요. 네. 조심해라. 싱싱싱이에요. 아 이게 그거 다이나믹스 9 그거 없는 줄 알았더니 있어요. 아 블렌더로도 교묘하게 해놨더라고. 속았어. 저희가 지금 아재에서는 그러니까 아재 에센셜 말고 일반 아재에서는 싱싱싱을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요. 예. 예전에 아제스 모델이 있어요. 아제스라고 저희가 그 명명했던 네. AG 에센셜 모델 이거 네. 싼 거 있잖아요. 네. 아제스 31 모델이 379,000원짜리 이게 싱싱싱이었거든요. 예. 에센셜 싱글 픽업이 3개가 장착된 모델이었는데 이거는 되게 점수가 잘 나왔어요. 싱싱 험에 트레몰로면 1등 하겠다. 형들 이거 사 역대 최강의 엔트리 스트랫에서 80.33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싱싱싱이 상당히 이제 알바네즈에선 범용성이 좋은 그런 네네. 구성이 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2,278만 9천 원 꽤 고가 라인의 싱싱싱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 포르투나 오늘 덩컨의 포르투나 픽업 세트인데 포르투나의 그 싱싱 험 모델을 한번 했었어요. 예, 예. 싱싱 험 모델 그거 84.33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선생님은 아재 프로페셔널 은총 씨는 아재는 확장 중 저는 논 리미티드 해서 84.33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었는데 이게 원래는 하이페리온 픽업 세트가 많이 사용이 되다가 포르투나 픽업 세트로 가면서 또 다른 느낌의 그런 범용성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포르투나에서 이제 싱싱싱으로 가는 그런 구성을 보게 될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이 아재 시리즈의 뒤에 숫자 모델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야광인가요? 예. 네, 역시 야광 해봐야죠. 앞에 들어가는 22랑 24는 트레스를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0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를 구분하는 거죠. 이게 0이 들어가면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숫자가 네 자리 2000대가 되면은 프레스티지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고 프리미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로 이제 숫자가 200대죠. 200대. 224 뭐 이렇게 되는 거죠. 242 이렇게 되는데 2204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22프렛에 프레스티지의 싱글 두 개 브릿지 험버커 되는 험싱싱 모델이 이제 뒤에 4가 붙어요. 예. 그리고 뒤에 2가 붙으면 험버커 두 개. 예. 뒤에 6이 붙으면 험싱싱의 브릿지의 커버가 들어간 험버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6은 확실치 않아요. 예.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 3은 싱글 세 개를 의미할 확률이 높다. 높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2는 험버커 두 개. 3은 싱글. 그러니까 딱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뒤에 2는 험버커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실제 개수로 보는 거야. 세 개죠. 예, 그리고 204 같은 경우에는 4개죠. 네 개인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2203M 모델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278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전장은 98.5cm, 무게는 3.26kg. 가볍네요.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엘더.
넥은 아재 오벌 CS 테크 우드. 네, 로스티드 메이플 넥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네, 헤드머신은 그것도 매그넘 락 헤드머신 하이트 어저스터블 포스트. 네. 아, 이게 높이가 조정 가능한 포스트란 얘기죠. 아~ 네. 하이트 어저스터블. 네. 그리고 너트는 42mm. 네. 네. 그리고 지판은 로즈우드의 머더 오브 펄 다 린네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은 228에서 305mm로 하는 컴파운드. 네. 혼합 공률 반지름 들어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22 점퍼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셈 프리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고요. 세머 덩컨의 포르투나 픽업 3개. 그래서 2203이죠. 네. 네, 컨트롤은 원 볼륨 원 톤 5A 픽업 셀렉트 원 블렌더가 들어가 있는데 저 블렌더를 돌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저거 나인이죠? 네, 다이나믹스 나인. 다이나믹스 나인 같은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토글 스위치 대신 요걸로 네, 그렇죠. 고도의 T1502S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네. 저거 조작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풀 볼륨으로 한다. 네. 하게 끝까지 돌려 놓으면 그냥 일반 상태예요. 일반 상태. 네. 그냥 노멀 상태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처럼 브릿지에선 브릿지 하나 먹고요. 그다음에 두 개 미들 두 개 넥 이렇게 먹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제로로 낮춰 놓는다 생각하시면 이제 블렌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브릿지 쪽에서는 브릿지와 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거에 다른 쪽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릿지라서. 네, 그러면은 2단으로 놓게 되면 세 개가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게. 네. 3단으로 가게 되면 요건 똑같습니다. 미들 하나만 들어가요. 아. 네. 3단에서는 뭘 추가가 안 되는 거니까 저기서 하나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네, 4단으로 가게 되면 3 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 그러면 다이나믹스 8로 봐야 되겠네요. 네네. 2단과 4단이 같아요 저기서는. 아, 이렇게 잠깐만 그렇게 보면 넥도 똑같아요. 넥에서도 놓으면은 브릿지와 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총 3 개네요. 그러니까 두 개가 두 개만 추가되는 거예요. 다이나믹스 7이네. 예, 아 그러네. 다이나믹스 7으로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5단에다가 네. 그리고 넥과 브릿지 쪽으로 돌렸을 때 브릿지와 넥 두 개가 들어가게 되죠. 네. 그 다음에 2단과 4단에선 3개 다 먹는 거. 그렇게 두 가지가 추가되는 다이나믹스 7입니다. 7 좋네. 네. 7 그래서 좋다. 1, 2, 3, 4, 5, 1, 2 쓰거나 1, 2, 3, 4, 5, 4, 5 쓰거나 이렇게 네. 하시면 돼요. 7은 할만하지. 숫자 7. 7. 좋은 숫자죠. 좋아요. 가볼게요. 소리 좋은데 성깔도 있네요. 네네네네. 역시 싱싱싱. 역시 싱. 여기서 블렌더를 하면은 예. 켜졌죠. 2단 아우 싱싱싱 좋다. 그렇죠. 세 개 다 들어오는 거. 네. 보들보들. 이게 그거 좋네요. 블렌더를 이제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세 개 다 들어오는 거랑 이 브릿지 넥 들어오는 거 되게 좋네요. 느낌이. 그 왜 저희가 그 렉 타면서 한번 말했었죠. 그 팬더. 다 닦이면 소리가 세질 것 같은데. 그 극강의 클린톤. 네 맞아요. 클린톤으로 그거로 가버리면 좋아요. 그런 조합으로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매콤하네요. 어우 마샬하고 잘 어울려. 앰프에 따라서도 참 이게 아 좋다. 아 좋다.
되게 많네요. 선생님 일단 마샬 한번 해주세요. 해볼까? 계속 마샬로 갈까요? 네, 마샬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 진짜 말 그대로 블렌드니까 적당히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살짝도 되겠죠. 예. 사실 이런 시리즈는 클린톤에서 들어보는 걸로 사실 리뷰가 거의 끝났다고 맞아요. 봐도 무관해요. 네. 왜냐하면 이, 저는 이거를 산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클린톤 쓰기 정말 맞네요. 네. 디스토션 톤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네. 확실히 개인이 조금 더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싱글이니까 싱글이 어쩔 수 없죠. 자, 이 마샬인데 나이 무서워. 오. 이거 저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 험버거 기타. 험버거 기타요? 아, 그 험버거 기타 따로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네, 그죠. 네. 사운드가 쫄깃쫄깃한 그런 톤이 나오긴 하는데 네. 확실히 그 아주 락킹한 네. 느낌의 그런 장르를 커버하기에는 스트레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긴 하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클린톤의 활용도는 진짜 너무 높았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 나쁜 소리는 아니죠.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소리 자체가 쫄깃한 그 스트레스 예. 사운드가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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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진짜 스트렛 같네요. 범용성이 엄청 좋은 스트렛. 마치 뭐 아메리칸 뭐 울트라나 그죠, 뭐 그런 네, 이런 걸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눌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성깔 있는 일곱 남매 드리겠습니다. 성깔 있는 일곱 남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곱 개니까. 일곱 개니까. 네, 저는 한 줄 평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구매 좌표 같은 건데 싱싱싱 기타가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팬더 로고가 굳이 아니어도 되시는 분은 이 기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네. 이게 좀 말이 길긴 한데 네. 어쨌든 저는 뭐 진짜 사운드가 아까 그 게인톤 들어가기 전에는 진짜 너무너무 톤의 구성도 좋고 하나하나의 활용도 또 너무 좋은데 또 빡빡 꽂히는 그런 네.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좀 화려한 싱글 진짜 화려해. 그러니까 아까부터 싱글을 강조하시네요. 굉장히 화려한 싱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싱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 팬더 울트라랑 비교할 거는 사실 아닌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꼭 팬더여야 되는 사람들. 네, 그 애초에 그 팬더 기타에 로망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른 기타를 더 좋아하고 근데 이제 싱글 기타가 어느 정도 사운드가 필요한데 활용성도 확 좋은 기타가 있어야 된다면은 너무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뭐 여전히 좋습니다. 아재는 뭐 싱싱싱으로 가도 아재는 아재다. 아재는 잘해요. 일지 안 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스쿼트 돌려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리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이고요. 왼쪽 씨는 사운드 32, 가성비 16, 편리성 17, 디자인 16, 총점 81.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7, 편리성 16, 디자인 16, 총점 80. 평균 점수는 79.67입니다. 네. 지난번에 비해서는 꽤 많이 떨어졌어요. 4점 이상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저거 뭐야 싱싱함에 비해서는 네. 좀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죠. 지금 뭐 편의성 그 락톤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이 U에서 편의성 범용성적인 측면에서 좀 내려가고요. 그리고 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그게 영향을 좀 받는 게 좀 있죠.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 밋밋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아재는 여기 홈버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스쿼드에서 한 항목당 1점씩 내려가니까 4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맞아. 야금야금 다 내려갔어. 진짜 야금야금 내려갔어요. 거의 1점씩. 그런 것 같아요. 이 기타는 확실하게 그 쓰임새가 있고 그 우리가 말했던 그 극강의 클린을 그 싱글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을 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는 참 좋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아재를 이왕이면 어떤 포지션에서 기대하는 그렇죠. 이 기타의 그 쓰임새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강의 싱글이 필요해요. 극강의 싱글, 화려한 싱글, 싱글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나 여기서도 이제 불만족을 느끼는 분들이 이제 커플이 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험버커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는 이걸 잘 해보시고 네. 네. 혼자 살 수 있는 모든 게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벚꽃 시즌 너무 싱싱싱이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벚꽃 시즌 잘 버텨내시고요. 봄은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더욱더 따뜻하고 아련한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시간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권이 언제 큰일입니다. 기어타임스.